많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필수! 우리 니블리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말 아침이 밝았습니다. 요즘 주말 아침 웬만하면 다 밥으로 식사를 했었는데 정말 이제 오랜만에 라면으로 시작합니다. 호호 불어가며 잘도 먹는다 이 녀석들. 자 오늘도 아마 바쁜 하루가 될 듯한 느낌적인 느낌 팝팝. 간이는 아침 라면 먹자마자 슬라임과 만나서 재미나게 놀고 있는 중이고요. 으이크 간이는 아빠 인형 반짝 눈꾸러기. 린니는 니켈로디언 채널에서 방송하고 있는 간이린니 다이어리를 보고 있어요. 아빠 김치볶음밥! 내일은 꼭 아빠표 김치볶음밥을 먹고 싶다고 하네요. 간이린니 아빠 인양반 보고 있나? 아빠, 내일 아침 김치볶음밥이다. 김치볶음밥! 어? 내일은 기김기김김김 김치볶음밥! 우리 니블리 분들 이미 다 아시죠? 주말에 간이린이 니블리 카페에서 하루 종일 논다는 건 안 비밀 비밀. 7월 말부터는 방학 시작이라 니블리 카페에서 구독자분들과 많이 만나게 될 것 같네요. 오늘도 어김없이 니블리 카페에서 주말을 보낼 예정입니다. 점심으로 아 글쎄 엽기 떡볶이를 먹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매운 거 못 먹는 린니가 선택한 엽기 떡볶이. 엽떡 초보 맛을 결정. 직원분이 완전 조금 맵다고 설명해 주셔서 안심하고 시켰습니다. 자자. 잘 참고 먹나요? 아이고 웬일입니까? 매운 거 잘 먹는 간이도 한 입 맛봅니다. 간이는 별다른 표정이 없고 안 맵다고 하네요. 린니가 매워서 감히 떡볶이를 먹어볼 생각을 못하고 치즈 쪽으로만 공략합니다. 아마 직원분이 매운 거 엄청 좋아하시는 분인 듯해요. 매워 매워. 간이는 겁 상실. 처음엔 잘 먹더니만 입에서 불이 난다 불이 나. 저도 맛봤는데요. 우와 너무 매워. 이게 어디 초보 맛입니까? 간이도 입이 매운지 주먹밥과 음료수를 연신 들이키고 있습니다. 점심 먹고 이번에는 니블리 인사동점. 하늘정원에서 점심때 먹은 매운 화력으로 아주 열심히 놀고 있어요. 요래요래 거대 비눗방울 놀이도 하고요. 아이쿠 잘 만들었어요. 이번엔 간이와 간이 또래 니블리 분들과 만나서 같이 놀고 있습니다. 니블리 분들 그리고 니블리 카페로 놀러온 단짝 친구와 함께 재미나게 놀고 있습니다. 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다 같이 앉아서 마피아 게임도 하고요. 이렇게 니블리 카페 오시면 간이린이랑 사진도 찍고 하늘 정원에서 신나게 놀 수 있다는 건 안 비밀 비밀. 너무 너무 재미나게 놀고 있어요. 엄마도 좀 끼워줘. 뭐라고? 엄마는 내려가라고? 이 녀석들이.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하늘 정원이 완전 놀이터로 변했습니다. 아이쿠 술래잡기인가요? 간이가 몸치인데 어이구 제법 뜁니다. 구독자분들과 재미나게 놀고 나니 저녁. 와 시간 참 빠르다 빨라. 온 가족이 토이스토리4를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녀석들! 들어오자마자 장난감 사달라고 난리 난리. 어림도 없다 이 녀석들! 간디가 어릴 적 사준 버즈로버트! 이미 입양 보낸 거 아니 모르니! 아이고 오랜만에 보는 겨울왕국! 레리꾸! 레리꾸! 헐 그 표정! 멍미! 이 장난꾸러기! 에이그!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네요. 헐! 똑같다!
과자와 팝콘 먹으면서 영화를 기다립니다. 재미있게 영화 보고 돌아와 곧바로 꿈나라로 가오가오가오. 바로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 닌니가 아빠표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 하며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가니린이 아빠 인양반 솜씨를 펼칩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지켜보시죠. 파 등장! 파기름 내주고 스팸도 넣어서 달달달 볶아주고 그리고 양파 입장! 그런 다음 김치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식은밥을 넣어서 잘 섞어주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바로바로 손목 스냅! 돌리고 돌리고 정말 중요한 것 바로 계란 후라이! 이 계란 후라이가 꼭 있어야 맛있어요. 드디어 완성! 아빠의 사랑과 정성이 가득 들어간 아빠표 김치볶음밥! 완전 오랜만에 맛보는데요. 가니린이는 물론 저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이거 이거 식당 한번 해봐. 가니 뭐라고? 식당하면 우리가 다 먹어버려서 안 된다고? 이 녀석이 어쩜 이리 맞는 얘기를? 밥 한 톨도 안 남기고 슥슥 긁어먹을 정도로 맛났습니다. 아침 먹자마자 갓니 앞머리를 정성껏 말고 있어요. 갈수록 앞머리 스킬이 늘어. 갓니가 친구들 만나서 학교 과제를 하러 간다고 합니다. 니니는 인형 머리 염색해주고 있는데 컬러 너무 예쁘게 잘 염색시키고 있어요. 이뻐 이뻐! 잘 다녀와요. 학교 수행평가를 모든 친구들과 같이 촬영한다고 합니다. 갓니 파이팅! 아자자! 촬영 마치고 들어와서 한참 놀다가 한 손으로는 슬라임, 다른 한 손으로는 편집을 하고 있어요. 갓니 얼씨구! 오, 근데 뭔가 전문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갓니가요 편집 정말 잘합니다. 핸드폰으로 슥슥 몇 번 이렇게 막 누르고 이러면 완전 다른 영상이 되어 있어요.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는 니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콘을 놓치지 않고 봅니다. 그리고 아파서 저녁을 못 먹었었거든요. 떡 하나 줬더니 안 잡아먹네가 아니고 너무 잘 먹네요. 좀 아프지 좀 마. 엄마가 속상하잖아. 진짜 아파 배. 또 왜 배가 아파가지고 그냥. 엄마 손은 약속. 아이고 아이고. 엄마 손은 약속. 병원 갈까? 엄마 손은 약속. 손도 차갑고. 응? 내 열은 없어. 주말밤에 꼭 하는 일, 쓰레기 버리러 같이 나갑니다. 오구구 착해라. 저 혼자 있으면 땀 뻘뻘 흘리며 두세 번 왔다 갔다 했을 텐데 가니린이가 이렇게 도와주니 한 번에 너무 쉽게 가게 되네요. 가니린이 많이 컸네. 너무 고마워. 알라뷰아트 뿅뿅. 들어와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바로바로 7월 10일 수요일에 간니린이 엄마 니블마마와 간니린이가 직접 쓴 책이 발간됩니다! 해서 간니린이도 함께 책 작업을 하고 있어요. 기특한 거! 니블리분들 그리고 부모님들을 위해 저희 가족이 장장 8개월간 준비한 책! 곧 공개되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꼭이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우리 내일은 뭐 하고 놀까?